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돌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29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새벽 5시께 진행된 라이브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공개된 방송에서 은현장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동안 믿고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또 너무 죄송하다라며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이제 그만하려 한다라며 당분간 유튜브 수익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렸죠. 그는 모든 고소 절차를 끝내고 제가 깨끗해졌다는 게 증명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현장은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서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무료 컨설팅, 홍보 등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은현장 씨는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20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 내용은 그의 자서전에도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인기를 얻자 방송에도 진출했죠. 채널A 서민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에 출연했고 방송 측은 은현장 씨에 대해 500억대 성공 신화를 쓴 자영업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은현장 씨는 여러 논란에 휩싸였죠. 은현장 씨가 운영하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운영 과정과 매각 과정에서 초록빛 미디어가 관련이 있다, 사업자 등록이 일반적이지 않다,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라는 등의 의혹이 시달렸습니다. 이후 은현장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200억 원의 매각 대금을 한 번에 받은 건 아니라면서도 200억 원을 받은 건 맞다면서 계좌 입금 자료를 공개했죠.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회사를 다른 곳에 매각한 후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제가 초록빛 미디어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이어지자 은현장 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그는 아무리 증명하고 해명해도 안 된다라며 회사 매각 대금을 받은 것도 인증해서 올렸는데 안 믿는다. 주가 조작 안 했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다고 답답해하며 너희들이 증거를 가져오라 그럼 되지 않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현장 씨는 내일부터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악플러들을 잡으러 다니겠다.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보면 안다면서 오늘 이후로 더는 유튜브 촬영 안 하고 채널 A 서민갑부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혹이 점점 커지니 빤스런한다. 자영업자 출연하면 악플 다 버티라며 형은 어디 가는 거야. 증거 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안타깝다.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